나는 바른 소리님 팬인데, 바른 소리님 팬.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파란입니다. 예. 부산 시당에서 각 지역구마다 뭐 집회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걸 이게 잼파란 TV 유튜브 곳인데 이분에게 서로 연락해가지고 같이 유튜브로 올리면 그 많은 당원들이 그 지역구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수차례 얘기했는데 안 지켜지더라고요. 부산 시당이 게을러서 그런지 잠겼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짜 반성하세요. 당 진짜. 아니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럼. 그러고 당원 교육 같은 것도 왜 안 올립니까? 유튜브로. 저는 당원 교육 다 올렸어요. 이때 제가 참가한 건 다 올렸어요. 제 유튜브에. 감사합니다. 예. 예,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 담당자가 온다니까 우리 그때 같이 얘기합시다. 아, 그래요? 교육을 하고 있어요. 나는 부산시당. 아, 당원인데 교육이 있다는 연락도 뜨문뜨문 오더라고요. 한 번은 오고. 당원 교육은 지역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예, 한 번은 왔다가 또 안 왔다가. 한 번 왔다가. 아, 그래요? 예. 부산 진각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예. 그렇구나. 아, 좀 모셔가지고, 당원님 좀 모셔가지고. 아, 모시고 그럴 필요는 없고, 제가 참가하면 그냥. 저 뭐고 시당 당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특강을 또 따라갈 네.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유튜브에 예. 올리거든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제가 예전에 전화를 하니까 예. 지역구의 집회를 왜 부산시당이 알아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예. 내가 가서 막 퇴직이고 싶었는데 아 이거 참 잘했습니다. 돌아버리겠더라니까요.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재일입니다. 혼자 1인 시위도 하시고 광안리에서 아, 윤석열 규탄대 1인 시위도 아닌데. 하시고 그러신데 광안리에서는 그 보수 동네인데 나오신 것 같지? 광안 1인 시위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1시간 전이라서 부산은 좀 널널하네. 아. 홍보가 안 돼가지고 홍보가 유튜브로만 되고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없어가지고 아 현수막도 좀 달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 동네에 현수막도 달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 우리가 어뢰 사무국장 오면은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예. 예. 저도 민주당 당원이지만 민주당 당직자와 대면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보거나 저도 이제 대화를 한 거는 처음이었는데 좀 실망이었달까요? 아휴, 저렇게 무사안위적인 자세나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하겠는가 하는 그런 회의적인 감정도 들었고요. 뭔가 당원이 조언을 하거나 민원을 넣는데 시시껄렁하게 실실거리고 농담으로 치부하고 저러는 태도가 과연 당원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생각도 안 하나 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촛불시민이 저를 그분한테 소개할 때도 제가 촛불시민에게 말씀드렸어요. 아, 저는 이런 거 소개해가지고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왜냐하면 아, 저는 바쁜 것도 싫어하고 편집하려면 그 가가지고 영상을 갖다가 찍으면 그걸 편집해야 한다는 그 책임하고 의무감 때문에 편집하는 거 느는 거 정말 저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영상만 하고 싶지 구태여 전화 받아가지고 뭐 영상 찍으러 오라는 그런 말 들으러 가는 것도 싫기 때문에 뭐 별로 뭐 끌끄럽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촛불 시민분한테도. 근데 그게 뭐랄까 그래도 저 자신을 위해서 뭐 그렇게 도움 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그걸 촛불 시민한테도 아 뭐 저는 그렇게 소개받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서 이제 대화는 들어봤지요. 아 실망. 무슨 당직자 마인드가 저렇게 구태연하고 옛날 70년대 할배들 마인드 같은지
저게 정말 진보정당 당직자 마인드가 맞는지 싶기도 하고, 으이, 한심해.